박안준입니다. 뉴저지에서 오래 살았고. 하여튼 저는 그 지인의 권유로 해가지고 한 1년 정도를 애터미 문근을 썼었어요. 와이프도 주고. 근데 이제 샴푸 같은 것도 저는 샴푸를 거의 안 썼었거든요. 근데 이제 샴푸 같은 거 써보니까 머리가 부스스했는데 머리도 윤기가 나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제 관심은 없었어요. 뭐 이걸 해야 되겠다. 근데 이제 자꾸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.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이두 번째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하여튼 여기 나오니까 뭐이 생동감도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그런 걸 보니까 나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이 아토미를 생각하면서 하루는 건물을 쌓았다가 또 하루는 또 내려놨다가 항상 지금 그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뭐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. 그래서 하여튼 뭐 관심을 갖고 금년에는 뭐 파트너를 구한다는 생각보다도 이걸 배우고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여기를 한번 나와볼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